오늘은 돼지갈비 먹는 날. 지글지글 소리가 입맛을 돋운다. 면역력 떨어지고 입맛이 없을 때 자주 가는 곳.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이 집은 양푼이에 고기가 담겨 나와요. 초벌로 굽다가 다시 한 번 더 양념을 발라 구워주는 게 맛의 비결입니다. 맛있겠어요? 가격도 착하답니다. 야채의 방아잎이 나와 더욱 좋아요. 갈비는 굽기가 힘든데 직원이 도와준답니다. 잘게 자르는 건 모두 제 것이에요. 제가 큰 걸 잘 못 먹어요. 남편이 제 스타일을 다 알고 있어요. 갈비는 남편과 함께. 자르는 거 보니 모두 제 것이네요. 갈비는 역시 숯불에 구워야 맛있죠. 돼지고기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B군이 많아 면역력과 피로회복에도 좋답니다. 이날 너무 피곤해서 입맛이 없었는데 5인분을 먹었어요. 입맛을 부르는 맛집이더군요. 술을 부르는 음식인데 이날은 고기만 계속 먹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삼겹살을 추천합니다. 돼지고기는 깻잎과 궁합이 잘 맞다고 하네요. 저렇게 쌈 싸서 먹으니 맛나네요. 된장찌개도 집 된장찌개처럼 맛있어요. 주변이 복잡한데 주차장도 넓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갈비는 김에 장류 초량 갈비에서 드세요.